네, 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입자물리학과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 최기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비록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카오스재단 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이제 우주와 기본 입자인데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은 두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더 넓고 더 깊게 보려고 했을 때그 반대쪽 양극단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대상일 수가 있는데요. 우주는 바로 이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고, 기본 입자는 존재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작은 건데, 이 둘이 양극단의 반대쪽 위치에 있는 이 둘이 어떻게 보면 마치 이게 이제 여기 작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유로보로스라고 우리 이제 고대 신화에 나오는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뱀인데요. 마치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머리와 꼬리가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부분보다도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의 세계에서 완전히 반대쪽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우주하고 기본 입자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상호 이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 유로보로스의 그 그림을 한번 여기서 이제 사용해 봤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굉장히 원초적인 의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우리 우주의 기원과 궁극의 자연 법칙에 관한 의문입니다. 우리 우주는 어떻게 이제 탄생하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과연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뭔지? 바로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주와 이 자연의 근본 법칙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남은 그런 이제 중요한 그 미완의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연 1부는 주로 이제 그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강연 2부는 자연의 기본 법칙을 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흑물질을 찾는 그 실험 연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우주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은 바로 아주 아주 크고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니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냐? 우리 우주 당연히 제일 존재하는 거지 제일 큰게 바로 우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이 우주 정도의 거대한 거라면 당연히 오래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현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굉장한 미스터리예요. 이게 극히 극히 존재하기가 어려운 형태의 우주가 지금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우주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와 별들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종류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포용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같은 지적 생물체가 나중에 이제 진화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별이 형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체를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한 유기체가 이제 형성됐고, 등등등. 사실은 우리 지적 생물체가 사는 우주, 살수 있는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게, 우주가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우주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미스터리 하나가,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문제의 이름을 우주 크기 계층성 문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왜 우리 우주가 이렇게 크냐? 크냐 작냐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의 크기와 비교하는 대상 하나 잡아보죠. 가장 객관적인 대상이 아마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원자의 크기일 거예요. 우주 반경을 원자 반경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약한 10을 36번 곱한 그런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우주 크기 계층성 문제라고 불러봤는데요. 왜 우주가 이렇게 원자보다 엄청 클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물어보겠죠. 그럼 원자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며 우주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냐?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물리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전자이력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과 전자기력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주 반경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양자역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양자 요동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양자유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럼 어떤 것, 어떤 대상이든 간에 가장 안정된 상태가 무엇일 건가 한번 생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더 이상 미끄러질 데가 없어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된 상태일 수가 있죠.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양자역학은 어떤 고정된 위치에서 고정된 속도를 가지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정된 상황을 생각해 양자역학적으로 허용이 되는 가장 안정된 상황은 가장 낮은 위치 근처에서 일정 부분의 진동을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양자요동이 있다고 그러고 양자요동의 에너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자요동 에너지를 가지고 피할 수가 없고 양자역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그 양자요동의 에너지가 다 합쳐지면 우리가 그걸 암흑 에너지 혹은 우주상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암흑에는 우주상수가 있으면 그 자체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에 의해 가지고 주위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반경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주의 반경은 암흑 에너지의 크기하고 암흑 에너지가 내고 있는 중력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될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우주 크기 계층성의 문제는 결국은 두 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중력이 전자기력보다 무지무지하게 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 그것만은 가지고 안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암흑의 에너지가 무지무지하게 작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 사실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기적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우주의 성질 중에서 가장 미스터리어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질이 봐도 우리 우주가 무지무지하게 크다. 원자에 비해서 이제 그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지 알게 되냐면은 주변의 모든 우주를 살펴보니까 다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우리로부터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져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나 빨리 팽창하고 있느냐. 우리로부터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에 있는 저 우리 우주의 지평선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은하를 본다면 그 은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은하죠. 걔는 우리로부터 초당 24만 킬로미터로 멀어지고 있어요.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죠. 자, 어쨌든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도대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어요.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거를 과거로 돌려보면 우주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수축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주가 끝없이, 우리가 끝없이 과거로 간다면 끝없이 그래도 수축할 거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모든 물질들이 이제 너무나 가깝게 되니까 부서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 입자들의 세계가 되겠죠. 그 안에 존재하는 빛들도 공간이 이렇게 과거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빛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빛이 뜨거워지는 거죠. 굉장히 뜨거운 고밀도의 기본 입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우주 탄생 근처에까지 간다면 바로 우리 우주는 매우 매우 뜨거운 고에너지 입자들의 세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주의 초기 상태 매우 매우 뜨거운 고에너지 입자들의 세계, 기본 입자들의 세계였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기 말씀드리는 우주 배경복사인데요. 이 우주 배경복사는 약 우주 나이로 치면 약 30만 년, 우주 온도로 치면 약 한 3, 4천도일 때 이제 생성된 빛인데요. 그 전에는 우주가 그보다 뜨거웠을 때는 원자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원자가 원자핵하고 전자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주가 이제 팽창하면서 차근차근 식어서 온도가 3,000도로 떨어지니까 원자가 드디어 그전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느라고 둘이 만날 기회가 없든지 만나도 서로 정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우주가 식어서 어느 정도 3,000도로 떨어지니까 약간 여유가 생겨서 둘이 만나서 드디어 동일체를 이루는 원자를 형성하게 된 거죠. 큰 차이가 뭐냐면은 전자와 원자핵은 전하를 지니고 있는데 둘이 합쳐서 중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원자가 형성이 되기 전에 원자핵과 전자로 있을 때는 얘들이 전하를 뚜개기 때문에 빛의 진행을 완벽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그 전의 세계에서는
온 세상이 암흑기였어요. 빛이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원자가 형성되고 나서는 드디어 원자가 중성이기 때문에 빛의 진행을 막지 않은 세상이 갑자기 환해진 거죠. 갑자기 투명해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인데요. 자, 그 이후에도 3000도, 온도가 3000도 형성이 된 우주 배경 복사가 그 후에 우주가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절대 온도로 2.7도, 섭씨 온도로 치면 약 영하 27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모든 방향에 봤을 때 온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미스터리인데, 아니 우리가 이 방향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 봤고 저 방향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를 봤는데 온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얘 여기서 온 빛은 우리한테 방금 도달했으니까 여기 얘하고 얘는 그 전에 서로 존재를 알 리가 없었던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드디어 137억 년이 거쳐서 저한테 같이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얘와 얘는 서로 그 전에 상호 교신할 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빛보다 빠른 교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둘이 아니라 모든 방향이 다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신기한 일이죠. 마치 여러분이 어느 날 큰맘 먹고 엄청난 먼 나라로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가서 우연히 처음 들어보는, 그 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 그 수백 명이 다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서로 멀리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왔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백 명이 서로 듣지도 못한 지역에서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수백 명의 조상이 지금은 서로 전혀 그 존재를 모르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먼 옛날로 돌아가면은 수백 명의 조상이 다 같은 지역에 살았다는 결론을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경우로 본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역 이제 모든 방향이 먼 옛날에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럼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언젠가 우주가 엄청난 초고속 팽창이 있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빛보다 무지무지하게 빨리 팽창하는 상황이 있었어야 돼. 그래야만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 모여 살면서 같은 문화를 형성하다가 어느 순간 빛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팽창해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팽창이 끝난 다음부터는 빛보다 느리게 이제 팽창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빛이 이제 오기 시작해서 현재 우리한테 도달한 거죠. 결국은 지금 봐서는 이 둘 사이의 교신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중간 단계에 빛보다 엄청 빠른 팽창이 있었다면은 빛보다 엄청 빠른 팽창 이전에는 둘이 충분히 상호 교류를 해가지고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할 여지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 모든 방향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한 온도를 지니겠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게 초기 우주에 엄청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초가속 팽창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정보를 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분포된 은하 및 은하군들의 분포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주 배경 복사처럼 모든 지역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약간의 차이를 통계 분석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우주 배경 복사와 은하군들의 분포가 결국 우주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걸 봤을 때 우주의 모든 방향, 모든 지역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젠가 과거에 빛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거를 유발하는 초가속 팽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뭐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이 썩 좋아하지 않은 단어일 수가 있어요. 뭐 누구나 인플레이션을 물론 일부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월급이 뭐 그만 그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 한. 자,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가 모든 지역을 봤을 때 다 비슷해 보여요. 그 전에는 이 둘 사이가 서로 상호 교신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다 불가능한 모든 지역이 다 비슷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초가속 팽창이 있었다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기대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엄청난 보너스가 생겼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초가속 팽창이 있으면 피할 수 없는 게 초가속 팽창은 반드시
양자요동이라 이제 물리학적으로 양자요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럼 양자요동이 이렇게 요동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약간 에너지가 높고 어느 지역은 약간 에너지가 작은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두게 돼요. 우리가 그 미세한 차이들이 그 후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엄밀히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그림은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이제 그 파란 점과 빨간 점, 빨간 점이 약간 온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한 10만 분의 1도 정도 다른 지역보다 높고요. 파란 부분은 10만 분의 1도 정도 다른 지역보다 낮아요.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하지만 이 작은 차이들의 분포를 엄밀히 분석해 보면은 그들의 통계학적 이제 처리를 해 보면은 그들 사이에 기묘한 서로 그 상관관계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 좁혀 봤을 때의 모습, 각도를 차근차근 넓혀 봤을 때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건데 이 커브가 우리가 초가속 팽창기에 있었던 양자요동이 씨앗이 돼가지고 이 온도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하고 한번 그 온도 차이가 어떤 분포로 보일까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빨간 점들은 데이터예요. 관측 데이터. 기가 막히게 맞죠? 놀라운 결과예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 모든 여기서 얘기했던 추론했던 시나리오가 실제 일어났다는 정말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관측 증거. 이게 은하들의 분포를 우리가 통계처리에 잘 봤어요. 우리가 이게 거리를 좀 넓게 봤을 때 이쪽이 좀 많고 작은 많은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역시 이 커브는 이 이론이 예측한 커브, 이 점들은 점이 아니라 이 십자가처럼 보이죠? 이것들이 다 데이터, 관측 데이터. 기가 막히게 맞죠? 바로 이 두 결과로부터 우리가 초기 우주에 엄청난 강도의 초가속 팽창이 있었구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우주에 이제 굉장히 아직도 미스터리 남아있는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들이 구성 성분이 뭐냐에 관련이 된 거예요. 바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은하계 여러 개의 그 암흑물질에 대한 그 어떤 정보가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은하계 내에서 별들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별들이 어떤 이걸 중심으로 빙빙 돈다면은 그 도는 거는 반드시 구심력이 필요하죠.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구심력을 제공해 주는 거는 분명히 중력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재 물리학적인 그 판단을 물리학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별의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아 이만큼의 구심력이 필요한데 보이는 별들만을 봤을 때는 그 필요한 만큼의 구심력을 절대 제공할 수가 없어요. 보이진 않지만은 구심력의 역할하는 중력을 제공해주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겠어요. 이 암흑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암흑물질은 그렇게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음에 얘기할 암흑에너지. 제가 맨 처음에 왜 우리 우주가 이렇게 클 수 있는가 이게 정말로 그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그 우주의 크기는 또 우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암흑에너지 혹은 우주탕수라고 불리는 바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양자요동이 만들어내는 전체 에너지가 주는 중력이 바로 우주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암흑에너지 혹은 우주탕수가 가지고 있는 기묘한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는 뭐든지 밀쳐내는 걸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밀쳐내는 걸. 우리가 뭔가 팽창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자 여러분이 익숙한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수증기를 이렇게 닫힌 공간 박스 안에 수증기를 꽉 채워봐요 한번. 그 다음에 박스를 확 열면은 수증기가 확 팽창하겠죠. 뭐든지 팽창을 하면은 팽창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즉 팽창하면서 자기가 팽창하려니까 일을 해주게 돼가지고 에너지를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팽창하려면은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는데 이 암흑에너지라는 놈은 아주 기묘해요. 팽창하는데 남의 에너지를 뺏어가지고 팽창을 해요. 즉 팽창하면서 압력을 플러스의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압력을 받는 기묘한 놈이에요. 팽창을 무지하게 좋아할 수밖에 없죠. 팽창을 쓰면 할수록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밀어내는 중력을 자연스럽게 주게 돼요. 밀어내는 중력이기 때문에 공간도 자체를 밀어내서 공간이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 우리가 엄청난 발견을 했는데 20년, 1998년에 약 한 70억 광년 떨어진 그 초신성을 움직임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도달했냐면은
70억 년 전부터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갈수록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밀어내는 청력의 압력을, 밀어내는 방향의 압력을 가진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암흑에너지 혹은 우주상수를 부르는 건데요. 바로 우리 우주 안에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암흑에너지가 존재해서 우주가 7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하기 시작했다. 자, 이런 모든 관측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 우주에 구성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약 70%가 암흑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진정한 정체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단지 어쨌든 간에 밀어내는 중력, 인력이 아니라 청력 형태로 중력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는 거. 그 다음에 밀어내지 않고 끌어당기는 중력, 일반적인 형태의 중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그 정체를 모르는 암흑 물질. 단지 나머지 5%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한 미스터리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쓴 거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특별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걸 제가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한번 불러봤어요. 여러분과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지동설을 주창한 분이죠.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우리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돈다,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선생님께서 주장하시길 아니다. 우리는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는 지구는 태양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다. 바로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기존 관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정말 혁신적이고 새로운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제 그런 발상을 얘기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여기서 코페르니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특별하다는 사고에서 좀 더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많은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런 관점으로 이동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다가 아니다. 태양계 주변에 하나의 변방에 있는 작은 별이다. 그럼 태양이 중심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은하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별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럼 우리 은하는 특별하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수없이 많고 결국 끝없이 가는데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티끌만한 공간과 티끌만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죠. 심지어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그러면 이게 메인이냐? 우리가 다수냐? 그거 아니에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대부분이고 우리는 역시 그 작은 소수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진정 우리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깨알 같은 시간과 깨알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정말 그 외소한 존재라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명체를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과학과 여러분들처럼 과학과 예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정말로 그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존재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자연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직도 이 삶은 충분히 그 살아갈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는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이제 우주에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 역사를 한번 재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우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과거를 계속 거슬러 가면은 매우 매우 뜨거운 고온의 상태의 기본 입자들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고, 그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자, 우리 현재 우주예요. 우주의 근원과 자연의 기본 법칙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우주에 펼쳐지면서 초기 우주에 굉장히 뜨거운 우주였다는 걸 우리한테 확실히 보여주는 우주 배경 복사가 있고, 뭐 암흑에너지와 과속팽창을 유발하는 암흑에너지가 있고, 정체가 뭔지 모르는 암흑물질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우주인데, 어쨌든 과거로 가면은
갈수록 작아지고 갈수록 뜨거워지는 상황이 되고 언젠가 끝없이 가다 보면은 정말 진정한 우주 탄생의 순간 근처에 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에서 알고 있는 사실의 근거에 봤을 때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게 우주 초기에 초가속 팽창,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해서 우주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빛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팽창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거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우주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 역사의 주요 사건들 제가 12개를 한번 꼽아봤어요. 태초 우주의 탄생. 이게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미지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있는 물리학적인 지식에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어느 순간 대충 우주 탄생 직후 약 10^-36,000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죠. 초가속 우주 팽창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신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화석 형태로서 이 순간 야구공 크기의 공간이 우리 현재 전체 우주 크기 이상으로 급격히 초가속 팽창을 했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우주의 모든 방향, 모든 지역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수반됐던 양자요동이 바로 현재 존재하는 거대 구조, 바로 은하가 생성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수가 약간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가지게 되는 그 씨앗을 제공해 주는 거였고 참 여기서 제가 빨간 글을 쓴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초가속 우주 팽창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빨간색이고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재현했던 재현할 수 있었던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그런 사건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써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초기 우주의 그 초가속 팽창이 이제 일어났다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은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거는 계속될 수는 없어요. 계속되면 현재 우리 우주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초가속 팽창한 후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우리 우주까지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겠냐. 당연히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은하 우리 포함해서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물리학이 이루어내면 물질과 물질이 대응하는 반물질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현재 물질별 남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물질과 반물질 양의 차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만나서 빛으로 변해버리고 그 물질이 반물질보다 조금 많은 상태로 출발했을 때 그 조그만 차이가 현재 남아가지고 별과 은하를 만드는 이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초기 우주에서 초가속 팽창이 일어난 후에 어느 순간 우리가 물질과 반물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빨간색을 썼듯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현재 과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질과 반물질의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구체적인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순간쯤에 이보다 그전 세계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 힉스 입사장이 원점에 딱 고정되어 있는데 자, 이 순간쯤 되면은 온도가 이제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때가 한 뭐 온도가 10조 내지 100조쯤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힉스장이 원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온도가 이제 충분히 높지가 않아가지고 10조나 되는데도 그래가지고 힉스장이 이제 전 우주에 깔리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이 힉스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약한 핵력을 더 이상 전파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약한 핵력이 그 전에는 이전의 세계에서는 이전의 우주에서는 약한 핵력도 전자기력처럼 이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 순간 이후부터는 힉스장이 전파를 방해해서 이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10^-18m. 이게 엄청나게 현재의 기준으로는 짧은 거리 같지만은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때에서 보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평균 거리예요. 마치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1m, 2m 거리가 그냥 상식적인 평균 거리듯이 이 순간에 이게 원자핵보다 1000분의 1보다 짧은 거리지만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무지하게 짧은 거리지만 이때 우주의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균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또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흑물질이 형성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부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핵력이 드디어 핵 안으로 갇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수소 원자나 헬륨 같은 이런 가벼운 원소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다 이 모든 과정이 최종적으로 별이 형성되고 은하가 형성되고 결국 생명체가 유기물이 형성되고 생명체 형성되는데 필수 불가결한 과정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나이가 30만 년쯤 되고 온도가 약간 수천도에서 만도 사이로 떨어졌을 때 드디어 이제 전자와 원자핵이 드디어 여유를 갖게 돼서 짝을 만나서 원자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천문학적 현상 아니면은 뭐 생물학적 현상 뭐 다양한 초기별 초기은하가 형성되고 유기물이 형성되고 우리가 암흑에너지가 뭔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가속팽창은 우리가 직접 보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암흑에너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아닌데 이 실체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뜻이 원초 생명체가 탄생하고 인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재구성해 본 우주의 역사예요. 자, 이 점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과연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역사, 전체 역사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이해되지 못한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우주는 태초에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그리고 또 초기 우주에 있었던 초가속 팽창의 요인은 무엇인가, 초가속 팽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빙 자료는 있는데 그 초가속 팽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으며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는 아직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요. 또 우주 물질 내 우주 내 그 물질과 반물질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암흑 물질과 암흑의 정체는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현재 우주 전체 에너지의 95%에 해당하는 데인데 그게 정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요. 다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왜 이렇게 크고 거대하고 오래 존재할 수 있는 우주가 실제로 가능한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너무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랬죠. 우리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중력이 다른 힘에 비해서 약한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암흑에너지가 발생하는 중력이 우리 공간을 시공간을 구부려뜨려서 바로 우리 우주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우주가 가능하려면은 중력이 그 뭐 때문에 그게 가능했냐면은 중력이 무지하게 약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가 암흑에너지가 무지하게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그 자연의 근본 법칙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그 신비 그 하나의 그 난제라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모든 그 히스토리를, 우주 역사를 쭉 살펴보고 금방 알 수 있는 게 결국 우주에 관한 제가 말씀드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의문들, 그 대부분이 사실은 미시 세계에서의 기본 입자들과 그렇게 작은 세계에서 과연 시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지, 도대체 시공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극도로 작은 세계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은 결국은 더 과거로 갈 수밖에 없고, 우주 태초 우주로, 우주 탄생 순간으로부터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우리가 더 작은 세계의 물리학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아니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더 작은 세계 더 작은 세계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끝이 무엇이냐? 끝이 존재하는지는 현재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한 가지 추론을 해본다면 만일에 우주 탄생의 비밀에 대한 궁극의 해답을,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최종 물리학 이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걸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혹은 우리가 만들어왔던 모든 그 발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은 뭔가 궁극의 최종 자연 법칙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강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만일에 이런 이론이 존재한다면 우선 한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이론 내에서는 우리가 시공간에 대한 기하학적인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 거리라는 개념,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연 그런 개념이 유효하다면 우리는 계속 끝없이 물어볼 수 있어요. 더 작은 세계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공간과 거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끝없이 그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작은 세계로 가면,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개념이 무음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관념 자체가, 아, 이거는 이보다 더 큰 영역에서나 우리가 의미가 있는 개념이지, 그보다도 작은 세계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럼 그 안에 실체는 뭐, 그 안에서 존재하는 더 근본적인 실체가 뭔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바로 최종 자연법칙이 있다면은 그 자연법칙 내에서는 아마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위치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어떤 추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그 주로 우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로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그 우주 탄생의 근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 탄생 직후에 굉장히 고에너지 상태의 기본 입자들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시 세계와 자연의 기본 법칙을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멋진 이제 풍경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기본 입자들의 세계예요. 원자보다 훨씬 작은 세계. 원자의 크기보다 한 100만 분의 1 혹은 뭐 수십억, 뭐 일, 수십억 분의 1보다 더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를 거쳐서 원자들의 세계를 거쳐서 다 거쳐왔어요. 우리가. 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소한 전체적인 개요는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 못한 너무나 많은 사실이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거고, 뭐 화학이나 아니면은 원자들의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계실 거고, 거기서 굉장히 흥미있고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전혀 보지 못한 세계를 한번 보겠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우리가 10에 마이너스 19승미터, 이게 원자의 크기보다 약 한 10억분의 1보다 작은 크기죠. 여기까지는, 이 영역까지는, 이거보다 더 큰 세계는 우리가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모든 그 사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결론이 뭐냐? 자, 우리가 보는 물질, 암흑 물질을 제외하고 모든 물질들은 결국은 여섯 개의 쿼크와 세 개의 중성미자와 세 개의 렙톤이라고 부르는 경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 일반 원자를 만드는 건 세 개뿐이야. U쿼크, D쿼크, 이게 두 개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그것이 전자와 결합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원자를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물질 사이에 네 가지 기본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자, 기력, 중력, 이건 뭐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원자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힘이고, 하지만 두 개의 힘, 강력과 양력, 이 두 개의 힘은 굉장히 작은 거리에까지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힘이지만은 당연히 우리 존재에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힘이죠. 강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핵이 형성되는 거고, 양력은 예를 들어서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사실은 이 양력의 존재가 별의 형성과 소멸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별이 나이 들면은 수축하다가 폭발해서 초신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존재의 필수 불가결한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가 결국 이 생명체가 마지막에 탄생되는데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없었으면 아마 우리 우주의 히스토리가 완전히 또 달라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개의 기본 힘이 존재하고 이 네 개의 기본 힘 중에 세 개의 힘에 대한 굉장히 아주 그 엘리건 우아하고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흔들기가 매우 어려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론을 도대체 과연 이 이론이 얼마나 우수한 이론이냐, 멋있는 이론이냐, 폼나는 이론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이론이냐, 멋진 이론이냐,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이론이 피할 수가 없는 결과냐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겠냐,
우리가 이게 이론이다 했을 때, 아,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살짝 변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살짝 뒤틀려도 큰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 이런 이론 좋아하지 않아요. 더 우리가 좋아하는 이론은, 이론이 딱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변하려고 했을 때, 이걸, 도저히 이걸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살짝 비트는 걸 절대 허용이 안 되겠다. 아예 완전히 깨져버리든지, 그 이론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되든지, 그렇게 되지, 이거를 살짝 그 이론을 비트는 게 허용이 안 되는 이론을 우리가, 이런 거는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이론이랄까? 아니면 이게 inevitable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런 이론이라 해서 우리가 그런 이론을 좋아하는데, 바로 이론이 그런 형태를 띠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심오한 원리에 근거한 이론이 되기를,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표준 매형은 굉장히 이렇게 그 심오한 대칭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구성된 이론이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현상을 잘, 특히 그 전자기력 양력 강력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연의 근본 법칙이 될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이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력은, 중력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거 역시 원래 사실은 그 정, 우리가 완벽하게 100%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100% 거부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그런 원리에 근거한 이론의 하나의 최초의 예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상대성 일반,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거는 모든 관측자가 봤을 때,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전혀 상관없이 가만히 서서 보든 세상을 보든 움직이면서 보든 심지어 가속 운동을 하면서 보든 누가 보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가속 운동을 하는 관측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전혀 무관하게 모든 관측자가 동일한 형태의 자연 법칙을 봐야 한다는 그 원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90%를 결정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심오한 이론으로서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면 중력은 바로 물질과 에너지에서 순간의 구부러짐의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우리까지 지금까지 발견한 네 개의 기본엠에 대한 아주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게 바로 이제 표준 세 가지 그 전자기력, 양력, 강한 핵력에 대한 표준 매형과 중력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럼 과연 이게 이론적으로 우아하고 우리가 거부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름다운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이론의 구조가 완전히 결정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구조의 이론. 그런데 모든 물리학의 최종 법칙의 물리학 이론의 최종 심판자는 자연 그 자체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절대. 어떤 이론인지 간에 그 수학적인 아름다운, 개념적인 아름다움 가지고 그 이론이 옳다라고 우리 자연, 우리 존재하는 실제를 기술하는, 존재하는 우리 우주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물리학 이론의 최종 심판자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심판자는 바로 자연 그 자체. 그럼 그 심판자의 뜻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누가 전달해주느냐? 실험하시는 분들이에요. 실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최종 심판자인 자연이 이 이론이 옳다, 그르다를 알려주는데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이론인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직접적이면 가장 좋겠고, 직접적인 게 불가능하면 최소한 간접적이라도 어떤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검증을 거쳐 통과한 이론이야말로 우리가 결국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진정한 자연 법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거치지 않은 어떤 이론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든 않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표준 매형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실험과 관측에서 엄청난 정도로 그 검증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모든 기본 입자들은 이렇게 약간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스핀, 자기 모멘텀을, 스핀, 이렇게 도는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띠, 그 이렇게 가운동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색의 성질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뮤온이라는 기본 입자가 있는데, 그 뮤온 입자가
가지고 있는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고, 즉 이 표준 모형이 예측하는 미온 입자의 자석의 세기하고 그걸 실험적으로 관측을 해봤을 때하고 실험값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도 거의 소수 10자리까지 일치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이론은 뮤온의 자석의 세기에 대해서 소수 10자리까지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고 그게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정확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제 이건 잠깐 넘어가기도 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 근접한 수준으로 정확도가 검증이 됐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검증과 관련돼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두 개의 뉴스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5년 전에 우리가 이제 최초로 중력파를 관측을 했죠. 그 다음에 벌써 2년이 됐네요.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최초로 블랙홀의 이미지가 촬영됐다고, 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심지어 뉴욕타임스에 그 크게 날 정도로 대중의 이제 관심을 끈 과학 뉴스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검증한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자연의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네 개의 기본 힘,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리고 중력, 네 개의 기본 힘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게 표준 모형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역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방대한 영역에서 관측된 많은 우리 실험 결과와 관측 결과들을 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 지성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로 뭐 당연히 받아들여지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계 문명과 교신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문명의 수준을 굉장히 반페이지짜리 종이에다가 정리해서 그 외계 문명에 전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뭐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선택해요. 우리가 표준 우주에 대해서 표준 모형과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는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 문명의 수준을 외계 문명한테 우리가 가장 짧게,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자, 하지만은 이 이론은 우주와 자연의 기본 법칙에 대한 아직도 많은 의문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각도에서도 과연 이 이론이 궁극의 자연 법칙이 될까? 그러지 못할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훌륭한 점도 많지만 아직 완벽한 이론이 되기에, 최종의 완벽한 이론이 되기에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 크게 도달이 못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표준 모형과 일반 상승 이론은 암흑물질과 암흑연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질 못하고 있고요. 뭔지도 물질과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우리가 별과 은하가 존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그 차이가 어떻게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 초기 우주에 있었던 초가속 팽창, 역시 그것도 설명을 못해주고 있고, 또 그와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이 이론에서 표준 모형과 일반 상대성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중력이 다른 힘보다 이렇게 약한지, 그건 그냥 그대로 그런 거야라고 우리가 그 이론이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왜 이렇게 약할까? 결국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왜 이럴까? 그걸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건데, 바로 힘의 계층성. 왜 중력이 이렇게 약할까? 전혀 설명을 못 해주고 있고, 왜 암흑 에너지는 또 이렇게 작을까? 설명 못 해주고 있고, 등등등등.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시공간의 궁극적인 구조와 우주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그 남은 중요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이 많은 의문점들이 그럼 동시에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 그 의문점 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 의문점 중에 어떤 것들은 다른 의문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만이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른 의문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의문점들은 우리가 실험과 관측으로부터의 어떤 가이드랄까요? 어떤 힌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어떤 의문점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실험과 관측에서 얻으려면 이거는 앞으로 50년을 생각해봐도 기대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운이 나쁘지 않다면 한 1, 20년 내에 실험과 관측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희망적인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이 의문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문점들은 좀 더 시급하고 당면가적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고, 어떤 의문점들은 정말로 궁극의 최종 과제로 우리가 이제 밀어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과연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20, 30년 기간을 봤을 때 우리가 20, 30년 내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문점이 뭐겠냐. 우리가 그걸 집중 공략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벌써 이제 16년이 흘렀지만 2005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 저널이죠. 사이언스 저널에서 이제 자기들이 창간 125주년 기념으로 과학 전 분야의 그 저명한 과학자들한테 일종의 그 여론조사 비슷한 걸 했어요. 무엇에 대한 조사냐? 당신이 생각하기에, 과학 전 분야, 물리뿐만 아니라, 물리 중에서 입자 분야나 우주론뿐만 아니라 물리 전 분야 당연하고,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 뭐 재료과학, 모든 천문학 그 다 통과를 했을 때, 과학 전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한테 당신이 생각하기에 향후 25년 혹은 뭐 30년, 50년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125가지 과제가 뭐냐, 모든 사람한테 125가지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연구 과제가 뭐냐, 의문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125가지를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이거예요. 과학 전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향후 수십 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는 우리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바로 이 플랏을 이해하라는, 암흑에너지가 무엇이며 암흑물질이 뭐냐, 이 정체를 파악하는 게 과학 전 분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최소한 전문가들의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암흑물질 연구가 우리 이제 입자물리학 분야에서 현재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핫한 연구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암흑물질 후보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재 근데 가장 중요한 유력한 두 가지 암흑물질 후보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라고,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에서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WIMP라고 은희가 부르는 거예요. WIMP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여리여리하고 그 나약한 거의 상징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massive 하니까 뭔가 이제 강한 느낌을 주는데, 재밌는 게 제가 가장 유력한 두 가지 암흑물질 후보라고 했는데 하나는 WIMP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 액션이라는 건데요. 이 두 암흑물질 후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 과학자, 이론 과학자분들이 정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기셨어요. WIMP에 대해서는 선구적인, 즉 초기 우주에서 WIMP가 이 암흑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최초의 연구를 해서 발표하신 분이 이 두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유명하신 벤자민 리 이희서 박사님이시고요. 공동 저자가 이 스티브 와인버그라고, 아마 20세기 후반에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다섯 분을 뽑으면 반드시 들어갈 텐데 일 텐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넘버원에 해당하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분야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논문이 이게 바로 그 이 WIMP 암흑물질이 우주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최초로 연구한 논문인데 1977년 5월에 May 1977에 이 Physical Review Letters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물리학 잡지인데 얘 투고됐어요. 그래서 1970년 5월 13일에 이 논문이 그 잡지사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유희서 박사님이, 여러분이 혹시 들으셔야 알겠지만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언제 돌아가셨냐? 77년 6월 16일이에요. 이 논문이 유희서 박사님의 마지막 논문.
이 논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주소가 있고 유이사 박사님의 주소가 이제 페르미 미국의 페르미 국립 가습기 연구소고 여기에 이제 엑스트라 커멘트가 있어. A 돌아가셨다. 사망. 논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이사 박사님의 마지막 유작 논문이라 쓰겠는데 바로 현재 가장 우리가 모든 과학 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암흑물질의 굉장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윈프 암흑물질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하신 거죠. 또 하나의 굉장히 유력한 암흑물질 후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가벼운 액션 입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매우 가벼운 액션 입자가 더 가능성이 높은 암흑물질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진희 지금은 이제 서울대에서 은퇴하신 김진희 교수님이시고요. 이 액션이란 이름이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는 세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액션 입자가 바로 이제 강한 핵력의 어떤 CP 대칭성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강한 핵력의 현상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같게 보이느냐, 달리 보이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이는 강한 핵력은 거울에 비춰보면 똑같은데 이론, 우리가 강한 핵력에 대한 이론을 써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거울에 비춰본 강한 핵력이. 이게 하나의 중요한 미스터리였는데 이런 액시온이라는 입자가 존재하면은 강한 핵력을 자동적으로 거울에 비춰봤을 때 동일한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강한 핵력의 이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좀 어글리한 점을 깨끗이 그냥 워시아웃 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반농담으로 우리가 액시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 두 개의 암흑물질 후보, 윈프하고 액시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그 두 암흑물질 후보를 실험적으로 찾는 그런 연구를 우리가 이제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단이 지하실험연구단, 연구단의 단장님이 이제 김영덕 단장님이 계시고요.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연구단 단장님이 이제 외국인분인데 야니스 에메레티스 교수님. 이 두 분이 이제 이 연구단을 이끌면서 그 윈프 암흑물질하고 액션 암흑물질을 지금 찾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실험연구단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수행한 연구를 보면은요, 그 기본적으로 이 윈프 암흑물질을 찾는 아이들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물질로 채워져 있는 어떤 이제 그 검출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건 우주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물질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 굉장히 예민한 검출기를 탁 건드리고 이제 지나가면은 이 검출기가 미세한 진동을 하게 돼요. 그 미세한 진동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건데 이게 사실 말이 쉬운 거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거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서라운스러운 광장에서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엄청난 소음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1년 가봤자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가 나타날까 말까 하는데 아기 고양이가 나타나서 야옹 아주 미세한 야옹을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렇게 엄청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 암흑물질이 주는 신호 하나를 찾아낸다는 게 엄청난 그 정밀도가 필요한 건데 어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이런 검출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암흑물질을 찾고 있고요. 이게 현재 연구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역과 이 영역에서 암흑물질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몇십 년 동안 주장하는 외국의 팀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그 암흑물질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하나의 큰 난제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주장을 계속하고 자기들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도대체가 확인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의 걸칫거리였는데 이 지하실험연구단에서 동일한 형태의 검출기를 만들어가지고 해본 결과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역에 암흑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까지 100%는 아니라 치더라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영역 및 여기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봐도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이 모든 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뭐 99% 확률로 없다. 99.99% 확률로 없다 했을 때 약간 95% 확률로 없다라는 정도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지하실험연구단은 이 암흑물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이런 암흑물질 탐색 실험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굉장히 많은 소음 속에서 굉장히 미약한 신호를 찾아내는 실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실험에 소음을 줄이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제가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 소음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나올 뿐 아니라 저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 같은 것도 큰 소음을 만드는 요인 중 하나거든요. 그거를 피하려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이 한덕 철강,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철강 강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여기 지하 1000m 파고 들어가서 약 한 이 영역이 약 2000m 스퀘어, 그러니까는 한 뭐냐, 여기가 한 20m, 100m 정도 굉장히 광대한 영역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실험 공간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암흑 물질의 신호를 찾으려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액션 및 극한 상호작용 연구단. 이 연구단은 이제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IBS 연구단인데 이 연구단의 주 업무는 액션 암흑 물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윈프 암흑 물질과 액션 암흑 물질이 주는 시그널의 성질이 달라요. 윈프 암흑 물질은 예민한 디텍터를 얘가 지나가면서 툭 건드리면 이 디텍터가 미세한 진동하는 걸 찾는 건데 액션은 사실은 액션 암흑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은 이게 어떤 파동처럼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 액션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는 액션 암흑 물질이 만들어낸 어떤 특정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의 라디오 방송이 굉장히 미약한 라디오 방송이 전 우주에 퍼져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딱 맞춰서 그 라디오 방송에 액시온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찾아내야 돼요. 바로 이제 그런 실험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엄청난 강도의 자석을 설치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면은 이 액시온이 만들어내는 진동하는 액시온이 자기장 내에서는 비트로 변해요. 그래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액션이 만드는 전파수를 우리가 이제 이 축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그 액션의 질량이 뭐냐에 따라 전파수가 달라니까 어느 특정 전파수만 어느 우리가 그 전파를 몰라요. 전파수를 액션이 만드는 전파수를 모르는 게 문제인데 모르니까 다양한 전파수를 우리가 바꿔가면서 계속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지를 찾아야 되는 실험하는 거고 그럼 그 라디오 방송의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와트라는 우리가 뭐 10와트, 1와트 뭐 그런 그 전기의 파워를 나타내는 양이 있죠. 그게 100만 분의 1 와트예요. 그 정도로 미약한 시그널을 전파를 맞춰가지고 찾아내는 실험이에요. 이 모든 게 이렇게 굉장히 작은 신호를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전파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파수만 알면은 그 전파수에 특히 예민한 라디오를 만들어서 아무리 미약한 신호도 우리가 잡아낼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전파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험이 어려운 건데요. 바로 이게 이 엄청난 건초더미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실험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바늘이 크기가 손가락만한지 손톱만한지 깨알만한지 그보다 작은지를 모르는 게 이 실험을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은 어쨌든 이 기초과학연구원의 두 연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험 장치의 어떤 예민도라고 그럴까요? 센시티비티는 세계 탑 수준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암흑 물질이 우리가 기대한 영역에 존재한다면 이건 하나의 로또 복권을 우리가 기대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암흑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광대한데 이 실험 우리가 실험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행운이 따른다면은 암흑 물질이 정말 이 영역에 존재한다면은 이 두 연구단이 윈프나 액시온을 세계 최초로 발견할 것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적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결론 파트는. 네,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